예, 안녕하세요. 허준 대표입니다. 아, 2013년 그 새해 증시가 오늘 그 모처럼 아주 좀 활기차게 좀 출발하고 있습니다. 아, 거래소도 뭐 34포인트가 올라서 아, 순식간에 2030포인트대에 올라 있고요. 코스닥도 한 5포인트 올라서 예, 강세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 새해를 맞아서 모든 사람들이 좀그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금년도 장세도 좀 변화가 많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. 일단 좀그 시장의 주포 세력인 외국인들의 좀 매수 공세가 연초부터 좀 다시 이어지고 있고 또 그다음에 새로운 종목들 유동성 장세의 기대감이 좀큰 상황인데 먼저 이제 대박 프레젠트 먼저 좀 추천한 종목들을 한번 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먼저 제가 12월 달에 좀 나와서 CJ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. 네, CJ. CJ는 지금 내수 관련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종목이죠.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지주회사는 자회사들의 지분법 평가익, 그다음에 로열티 수익 이런 것들로 좀 기업 가치가 평가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CJ는 그 밑에 뭐 제일제당, 그다음에 CJ 오쇼핑, CJ 헬로비전, CJ 대한통운 등 많은 좀 내수 관련 기업들을 좀 거느리고 있습니다. 금년 들어와서 지금 그 주목받는 부분은 특히 이제 비상장 계열사인 CJ 푸드빌과 그다음에 CJ 푸드빌과 그다음에 그런 그 비상장 계열사들의 좀 해외 성장성이 돋보이는데 특히 이제 CJ 푸드빌 같은 경우에는 CJ 그 뚜레쥬레를 통해서 중국 시장 진출에 해외 고성장 기대감이 좀 주가 상승 동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12월 달에 좀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은 이제 안정적으로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적절한 종목으로 보이고 제가 보기에는 좀 조정받을 때 보합 이하권에서는 좀 계속 좀 매수 관점에서 좀 대응했으면 좀 좋은 종목이다.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좀그 CJ가 차트상으로 보시면 이제 종가상으로 12만 4천 원, 4,500원 끝났죠. 그래서 거의 신고가권에 진입하고 있는데요. 오늘 양봉이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좀 조정 들어갈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한 12만 4,500원 이하, 보합 이하 정도에서는 좀 분할로 좀 사들어가도 될 거로 보이고 지금 월봉상으로 좀 보시면은 CJ의 그 최고가는 월봉상으로 한 15만 원 정도가 좀 되는데 지금 아마 여기 아마 좀잘 차트가 좀안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목표가는 한 15만 원 정도 보시고 좀 중기 투자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4분기 실적도 좀 좋아질 거로 보이고 금년 1분기에도 좀 기대가 됩니다. 그리고 CJ GLS와 그 다음에 CJ 대한통운 이런 그 계열사들 합병 또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또 워낙 강세 지금 기조가 이어지고 있죠. 그래서 워낙 강세 수혜주에서 CJ를 좀 이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 추천 종목이 그 윈스테크닛이라는 종목을 좀 제가 좀 추천드렸죠. 그래서 그 종목도 한번 좀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요건 이제 저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관련 주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, 이 종목은 이제 저 차트 보시면은, 주가가 좀 지난 여름에 한번 일단 상승이 이어진 후에, 현재는 좀 박스권이죠. 그래서 이 박스를 제가 좀 그려버리면은, 요 정도.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, 단기 저항선이 14,250원, 지지선이 한 12,000원 돼서 한 2,000원 밴드 속에서 좀 위로 확 올라가지도 않고 밑으로 빠지지도 않고 지금 이제 좀그 박스권 흐름에 좀 갇혀 있는데 이 회사의 이제 상승 동력은 이 회사가 본업이 이제 그 네트워크 솔루션 쪽이 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네트워크 솔루션은 지금 이제 그 LTE 폰이나 이런 그 트래픽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죠. 그래서 우리가 그 LTE 폰 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통신사에서 개인들한테 그 개인별로 트래픽을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. 3G에서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동영상을 무한대로 써도 상관이 없지만은 지금 그 4G에서는 LTE 폰 같은 경우에 막 동영상 이런 거를 막 무제한으로 다운받고 이러면은 통신사들의 서버가 다운되기 때문에 좀 그걸 개인별로 좀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 통신사들의 그 트래픽을 이제 계속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또그 서버의 그 보안 솔루션, 네.
그 서버를 계속 증설하면서 그 해커들의 뭐 침입 방지 위험도 있고 있기 때문에 좀 그 보안 솔루션 쪽에서 통신사들이 계속 설비 투자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적도 아주 좋고 현재는 좀 박스권 좀 뭐 상단에 좀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도 이 회사는 그 저기 뭡니까? 일본의 뭐 엔티티 도코모 같은 회사에도 세계적인 통신사에도 수출할 정도로 기술력이 아주 우수한 상세이기 때문에 좀 충분히 좀 뭐야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수급상으로도 좀 보시면은 네 제가 여기 수급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 제가 좀 컴퓨터 이게 좀 치는 게 타자 치는 게 조금 늦어서 예, 조금 서툴른데 조금 예. 네, 윈스테크넷인데 여기 좀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지분이 중소형주인데 한 3%에서 최근에 한 2, 3주 동안에 6%까지 많이 들어왔습니다. 오늘도 뭐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잘 안 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만 8천 주, 지난주 금요일 날은 3만 1천 주 사서 외국인들이 이 종목의 중장기 성장성을 좋게 보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대형주 안 하시고 중소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보석 같은 종목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종목도 이제 보합 이하로 좀 사시면은 한 한두 달 정도 기다리시면 18,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종목이다. 이런 관점에서 내수 관련주에서 좀 통신 보안 솔루션 쪽에서 윈스테크넷 이런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시장을 좀 다시 돌아와서 시장이 오늘 좀 강세로 좀 출발했는데 종합지수는 여기 차트상으로 좀 보시면은 단기 저항선이 여기 2000포인트였죠. 예, 2000포인트인데 네. 요걸 좀 수평선을 좀 긋겠습니다. 작년 10월부터 이제 단기 저항선이 여기 보시면 이제 2000포인트가 좀 단기 저항선인데 거기를 오늘 좀 갭 돌파하고 있습니다. 시장의 힘이 아주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2000포인트는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 3, 4개월 동안에 좀 장기 좀 박스권 저항선인데 거기를 좀 돌파했기 때문에 주가는 최소한도 짧게 봐도 여기 뭐 2057 작년 3월 달 고점을 충분히 좀 돌파할 여력을 갖고 있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. 그럼 시장의 주도주와 관련돼서 어떤 종목들이 갈 것인가? 예. 제가 보는 이제 유망업종은 기존 주도주인 IT, 삼성전자 이런 쪽들이 좀 계속 금년에 한 200만 원 좀 돌파될 가능성이 많죠. 삼성전자 보시면은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005930. 삼성전자가 작년도에서도 금년도에 계속 시장의 주도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이제 대형주이기 때문에 좀 조정받은 관점에서 좀 접근하셔야겠죠.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각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뭐 230만 원까지 나오는 정도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한 200만 원 정도 이상은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있기 때문에 우량주를 뭐 중장기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삼성전자 또 이것도 좀 조정받을 때 좀 부동산 개념으로 보셔도 되죠. 그냥 뭐 기술주이면서도 자산주,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좋은 종목이라 좀 말씀을 드리고요. 그다음에 최근에 1월달 장세가 제뉴얼리 이펙트 같은 기대감도 있고 유동성 경기 불황화의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가는 이제 금융 장세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오늘 그 증권주가 그 유동성 장세의 가장 최수혜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증권주는 뭐 대우증권, 삼성증권, 우리투자 많은데. 일단 좀 대우증권을 제가 오늘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대우증권 같은 경우 보시면은 그 작년 11월 중순부터 11월 16일 날 좀 바닥을 좀 확인한 상태에서 거의 좀 만 원대죠. 만 원대에서 좀 바닥이 원형 바닥 형태로 완성된 다음에 1차 상승하고 짧은 2차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오늘 역시 종합지수하고 비슷하게 아침부터 돌파갭 상승갭이 나오고 있죠. 또 수급도 좋습니다. 수급도 한번 좀 보시면은 최근에 그 기관들이 증권주들을 좀 많이 사서 삼성증권, 뭐 대우증권, 우리투자증권 마찬가지인데 수급 보시면 어떻습니까? 외국인 기관 쌍끌이가 좀 돼 있죠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현재의 그 1월달의 유동성 장세가 짧게도 한 봐서 한 2월달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 최선호주로 저는 이제 대우증권 업종의 베타 계수가 높은 증권주가 높은 업종이죠. 그다음에 저금리의 수혜주입니다. 저금리 상태에서 지금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이기 때문에
대우증권 이것도 이제 대형주니까 좀 내일 정도에는 좀 아침에 좀 떴다가 또 뭐 한 10시나 11시 넘어가면 또 조정 들어가겠죠. 그래서 좀 보합 이하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. 또 하나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삼성전자나 애플이 잘 나가면 그 수혜주가 좀 IT 장비 부품 쪽들이 되겠죠. 그래서 하나만 좀 더 말씀. 플렉스컴이 되겠습니다. 플렉스컴은 이제 FPCB 쪽인데 4분기도 최대 호황이고 금년도도 최대 호황입니다. 실적 호조는 기본이고 그다음에 업황도 아주 햇빛이 짱짱 비치는 업종이 되겠습니다. 금년도에 태블릿 PC 시장이 전년 대비 89% 성장, 스마트폰 시장이 전년 대비 한42% 성장되는데 금년 4월 달에 갤럭시 S4가 좀 나올 거로 보이죠. 그래서 S4에 아마 그 필기 도구인 그 S펜이 좀 장착될 거로 보이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전자 펜 부품이 이제 디지타이저가 되겠습니다. 그 수혜주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좀 지금 단기적으로 좀붕떠 있는데 여기 좀 내일이나 모레 정도 조정 올때한 21,500원 라인에서 좀 사시면은 한 중장기적으로 한 3만 원 이상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이제 IT 부품 장비 쪽에서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년장에는 주도주가 기존 주도인 IT, 그 다음에 원화 강세 수혜주인 음식료, 그 다음에 전기 가스, 뭐 한국전력 이런 것도 좀 좋아 보이고요. 그리고 이제 그 IT 장비 부품 쪽에서 뭐 플렉스컴이나 BHE 이런 그 장비 부품사들도 나름대로 성장 동력을 강하게 얻으면서 종목별로 군웅할거 하는 장세가 좀 연출될 거로 보입니다.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 물을 저으라고 그랬죠. 유동성 장세가 왔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수익을 내기 위한 좀 좋은 장세가 될 거로 보이고 주가는 이제 그 실적이 좋아지는 게 눈앞에 확인되는 것보다는 경기 불황일 때 상승폭이 좀더 큽니다. 경기 불황일 때는 이제 누구나 이제 섣불리 좀 투자하지는 못하는데 지금 같은 장세는 유동성 장세 수혜주 투자 적기이기 때문에 좀 공격적 투자를 좀 말씀드리고 제 얘기는 이 정도로 좀 마치고 우리 다음에 우리 박진호 전문가께서 또더 좋은 말씀을 해줄 거니까 한번 박진호 전문가를 한번 모시면서 좀 제가 좀 물러나겠습니다. 예.